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호평 피아노 쌤입니다.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재즈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연습해보고 싶어하는 것, 바로 솔로입니다. 물론 저도 솔로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확장이 갈 수 있는지를 오랜 독학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서론은 이만 줄이도록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수요 레슨 보따리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담이지만 이 자료는 무료니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키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연습부터 재즈 솔로를 확장시켜 나가게끔 도와주는 책이었어요.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국내에서는 번역본은 없지만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, 일단 저희는 레슨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키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키로 접목을 해볼 생각이에요. 그 처음에는 책에선 마이너로 연습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F 마이너 도리안으로 연습을 하는데 일단 명칭이나 설명은 다 빼고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음표는 쉬우니까 일단 2분음표로 먼저 연습을 해보면은 F 마이너 도리안 스케일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2분음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. 어렵진 않아요. 일단 스케일만 알면은 그 스케일을 어느 정도 지속해서 누르고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. 그럼 뭐 다음 연습으로는 똑같이 한 둔둔둔 좀 빨리 해볼게요. 2분음표지만 저는 4분음표 박자로 해보겠습니다. 둔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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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렵지 않죠? 여기서 1도부터 5도까지를 그냥 하행 상행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은 바로 4분음표가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. 사실 이 연습을 갖고 10분, 15분 내내 계속 알려드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연습들은 일단은 저는 설명 빠르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, 첫 번째는 이 스케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스케일 안에서 나오는 음들의 선행이나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악보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, 뭐 제 이전 영상들 컴핑을 배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, 왼손은 컴핑 이런 용어 다 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. 처음에 첫 음악 같이 누르셔도 돼요.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서는 솔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컴핑은 그냥 너무 심심하다 하셨을 때 밑에 베이스 정도 잡아주면 되고, 어려우신 분은 그냥 F의 근음인 이렇게 같은 음을 시작할 때 파 같이 눌러주시면 베이스로 받쳐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. 자,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 스케일을 파부터 파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손 모양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손 모양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,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이렇게 네 번째까지는 약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엄지, 검지, 중지, 약지 이 순서 그대로 내려오면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요게 4분음표니까 천천히 둥 둥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. 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계셔도 어려운 배열이 아니라 그냥 상행 하행이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제가 이 연습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연습 중에 하나가 레슨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제 때문에 이 연습을 골랐는데, 이제 스케일이 약간 상행 하행이 전체적으로 상하행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,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이 자처럼만 연습해도
이런 식으로 또 하잉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방금처럼 스케일은 그대로인데 처음에 바로 다음 음이 아니라 그 다음 음 그 밑에 있는 음 그 다음 음 밑에 있는 음 설명이 더 어렵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을 익혀두시고 스케일에서 그 다음 음이 아니라 건너 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음 그냥 그 다음 음이 아니라 건너 음 그 밑에 있는 음 이게 F키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만약에 도로 치면은 도레미파솔라시 도였을 때 도레미가 아니라 도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레 그 다음 미가 아니라 그 다음 위 그 다음 밑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스케일이 F 도리 아니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방법은 똑같이 하행은 나와있진 않지만 그냥 응용으로 할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스윙 리듬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2분을 빼서 성격이 급해서 조금 더 빨리 했지만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.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4분음표가 나왔죠. 그러면 하나 둘 하행이 나오죠.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.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예제가 다 나와 있고 그렇게 연습이 어렵지 않은 대신에 순서의 배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예제들도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솔로하는 법 첫 편 그 다음 챕터 2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갖고 와봤습니다. 그러니 솔로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이 기초적인 연습들 후에 나중에 뭐 후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박차를 더 쪼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오 괜찮겠다 하시면은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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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메일로 아직 답장을 못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챕터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완전 독학러 입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. 사실 제 수요 레슨 보따리 자료가 처음에는 자료만 보내드리다가 영상 자료로 만들어드리는 게 요새의 레슨이긴 한데 조금 더 완전히 기초 커리큘럼부터 해서 만들어드리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. 근데 어느 정도로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긴 해요. 왜냐면 실제 레슨에서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레슨생에 맞춰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보피쌤입니다. 근데 요새는 사업적으로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한 게 많은데 보시는 분들은 보피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씩 해주시면 따로 여러분에게 받는 게 없어도 행복한 보피쌤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의미 있게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보피쌤을 위해서 단 한 번에 1분의 기도라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,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